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버튼이 하나 보이죠? Get First User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웹으로부터 날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H1이고 두 번째 거는 이메일 주소이고 그리고 H4입니다. 그리고 얘는 하이프링크가 되어 있죠. 웹사이트 이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H1, H4, A. 얘 이거는 네임이고 이름이고 이메일이고 웹사이트고 이거는 버튼이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더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정보 나타나는데 이 정보는 JSON 플레이스홀더의 typecode.com 유저에서 우리가 몇 번이나 썼던 거죠? 여기에서 리스트들 쭉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링그램 네임 그리고 이메일은 요 이메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웹사이트는 여기 있네요. 웹사이트입니다. 요 정보를 읽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각 필드 네임 필드의 값 그리고 웹사이트 필드의 각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유저. 물론 유저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제예요. 일단 버튼이 하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둘 중, 이전에 있던 걸좀 고쳐서죠. 버튼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름은 get first user. first 하고 클릭이고 뒤에 맵 부분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이것도 뭐 필요 없으니까 버튼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 되는 것들은 넘버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서 뭐 쓰겠습니다만은 리스판스라고 하죠. 리스판스를 맵 해서 리턴 보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리스판스가 됩니다. 리스판스 그리고 버튼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P 부분, 라벨 부분 이것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다가는 div를 넣는 걸 하죠. div에서 첫 번째는 user detail. div의 이름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거는 array 들어갑니다. 첫째 h1 있었죠. h1의 필드 이름은 역시 user name. 첫 번째가 name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name이 들어가야 되겠죠. name. 그리고 다음에 h4는 뭐였나요? 이메일이었죠. 유저 이메일, 유저 이메일로 하고 마찬가지 여기도 들어갈 것은 이메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죠. A는 앵커 되는 거. 여기는 유저 웹사이트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리스판스를 받을 거잖아요. 요 리스판스가 JSON 오브젝트로 날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임 자체는 당연히 리스판스에 있는 네임, 리스판스의 네임이 되죠. 그리고 이메일은 리스판스의 이메일이 되고, 스펠링 틀렸네요. 그리고 웹사이트 역시도 리스판스의 웹사이트. 요게 나중에 리스판스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리스판스의 네임, 웹사이트, 이메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리스판스가 뭔지, 리스판스가 무엇인지, 리스판스가 무엇인지 정해야 되고, 리스판스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리퀘스트가 필요하죠. 리퀘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리퀘스트 자체는 이게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오브 메인 투 드라이버. 그렇죠. 드라이버에다가 메인이 쓰는 게 리퀘스트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리드 오브 메인 프롬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로부터 오는 정보를 읽어드리는 게 리스판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 요거는 뭐예요? 화면에 보여주는 거 요거는 라이트죠. 이것도 역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오브 메인 온투 드라이버. 드라이브 위에다 쓰는 게 요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드라이브가 요걸 받아서 화면에 쓰게 되겠죠. 그죠? HTML 문서에다 작성을 하게 되죠. 요런 형식이 됩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리더죠. 이거 역시 리더입니다. 리더 프롬 드라이버. 드라이브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메인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리더 오버 메인. 프롬 드라이버. 메인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메인이니까 지금 이제 배우는 메인과 드라이버가 있는데 메인 입장에서는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이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면은 리드, 드라이버로 정보를 주면은 라이트. 주로 드라이버로부터 받아오는 건 정보는 클릭 이벤트였지만은 지금은 이벤트가 아니라 리스판스도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리퀘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죠. 리퀘스트는 이건 역시도 스트림이죠. 그죠? 클릭할 때마다 리퀘스트가 발생하니까 클릭할 때마다 그죠? 클릭을 맵 해줘야겠죠. 맵 하는데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드냐니까 오브젝트를 하나 리턴할 거예요. 리퀘스트는 오브젝트를 리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보던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고 여기에 오브젝트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오브젝트를 리턴하는데 이 오브젝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브젝트입니다. 리퀘스트 URL 들어가고 그리고 메서드 들어가고 메서드는 get죠? get, write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write잖아요. 메인 입장에서는 write지만 이 리퀘스트 전달하는 거는 여기서는 get입니다. 여기 write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정해줘요. 카테고리를 왜 지정해주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ser data 뭐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에게 get 하는 거지만 메인 입장에서는 드라이버에게 write 하는 액션입니다. 여기. 그죠? 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거. 드라이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드라이버로부터 나중에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겠죠. 그게 response로 해서 또 response. 이건 역시도 스트림이죠. 그죠? 클릭할 때마다 리퀘스트가 있을 때마다 날로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리스판스는 드라이버로부터 날라오는 정보니까 당연히 적는 거는 솔시즈가 되겠죠. 솔시즈의 DOM이 아니라 이번에는 HTTP입니다. 그래서 HTTP를 가져와야겠죠. const make HTTP driver equal 이름이 뭐였더라? cycle HTTP driver. HTTP 드라이버 여기 어디 있느냐니까 인덱스 파일에 세 번째 요겁니다. 요걸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 없던 라인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cycle HTTP 드라이버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make HTTP 드라이버 역시도 요것도 여기 드라이버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HTTP 해서 요렇게 make HTTP 드라이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div 버튼 p 라벨인데 p 하고 라벨은 안 쓰니까 없애고 대신에 h1 h4 a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source HTTP sources HTTP 드라이버로부터 메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입니다. 그렇죠? 드라이버 그다음에 select 해서 여기서 user data 이 select를 쓰기 위해서 이걸 쓰기 위해서 위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플랫은 해줘야겠죠. 왜 플랫은 해줘야 됩니까? 리스판스 각각이 리스판스들 리스판스 이거 스트림 이거 자체가 스트림이고 그죠? 그런데 리스판스 각각도 스트림이잖아요. 스트림이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줄줄이 날라오는 데이터예요. 하나씩 뭉치가 돼서 땅땅 날라오죠. 스트림 오브 스트림이니까 플랫은 해서 되겠죠. 스트림 오브 스트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리스판스 데이터 나중에 컨솔로그 해보십시오. 리스판스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JSON 정보만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let's body 해줍니다.
여기 끝이 요게 리스판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되고 요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요 도움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요 도움 V 도움 요만큼만 뽑아가지고 요만큼을 딱 뽑아서 여기다가 V 도움이라고 집어넣어주고 그것도 스트림이죠. V 도움 스트림 이렇게 적어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적어넣어줄 수도 있고 예, 뭐뭐뭐 이렇게 스트림 V 도움 스트림 하고 여기다가 빼내버리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아무래도 리턴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const V 도움 스트링 이퀄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럼 리턴이 조금 더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턴하는 게또 하나 더 있어야겠죠? VDOM만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HTTP 요것도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메인 입장에서 쓰는 것 메인 입장에서 쓰는 걸 라이트가 리퀘스트하고 그리고 요게 메인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라이트 온 드라이버스 바이 드라이버즈가 아니고 드라이버네요. 돔 드라이버즈 그것도 돔 드라이버 바이 메인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밑에 부분 그죠? 그래서 라이트 되는 부분이 V돔 하나 있고 또 뭐가 위에 하나 돼 있는 것이 여기 라이트잖아요. 리퀘스트 되는 부분. 그렇죠? 따라서 리퀘스트 스트림 이것을 또 보냈습니다. 리퀘스트 스트림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은 요두 개를 이 둘을 메인이 드라이버에게 보내주는 정보. 달리 말하면은 메인이 드라이버에 써는 정보가 되고, 그리고 이것 두 개는 드라이버가 메인에게 주는 정보. 달리 표현하면은 메인이 드라이버로부터 읽는 정보죠. 리드하는 정보. 마지막으로 주소를 넣어야겠죠? 여기 JSON 플레이스홀더 주소 여기입니다. 주소를 가져올 때가 여기잖아요. 넣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우리 첫 번째 사용자니까 1 적어줘야겠죠. 두 번째 사용자면 2, 세 번째면 3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니까 1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또 있죠. V돔의 마중물. start with에서 처음에는 빈 오브젝트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브라우저로 파일 다시 돌리게 되면 깔끔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